이런 거 다 보여줘도 되나? 이런 거 다 보여줘도 돼. 망한 거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에스타의 구독자 여러분, 배우 강민아입니다. 아, 반가워요. 오늘은 저의 가방을 소개하는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작은 저의 가방인데요. 저는 원래 물건을 좀 많이 들고 다니는 걸 좋아해서 보부상인데 그러니까 어깨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작은 가방들만 사고 있어요, 요즘에는. 조금 미니멀 라이프를 즐기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정말 중요한 것만 담은 저의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여기 집게핀이 보이시나요? 제가 머리를 단발로 자른 뒤로는 잘 안 묶여가지고 꼭 이렇게 집게핀을 필수로 들고 다닌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가방 어깨걸이나 아니면 손잡이에 집게핀을 꽂고 다녀요. 아주 중요한 이 파우치는 일단 나중에 보여드리고 첫 번째 에어팟입니다. 원래는 그냥 노이즈 캔슬링이 없는 제품을 쓰다가 얼마 전에 구입을 했는데 확실히 차에서 노래 듣기에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중요한 이어폰 그리고 지갑. 저는 지갑이나 가방 같은 걸 큰 걸 들고 다니는 거 안 좋아해가지고 동전 짤랑짤랑 거리는 소리도 싫어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카드 지갑을 들고 다닙니다. 안에는 여기 이런 거 다 보여줘도 되나? 여기 5만 원짜리 넣고 다녀요. 왜냐면 저희 동네 문어빵 아저씨가 사장님이 정말 맛있게 잘 만드시기 때문에 꼭 가슴속에 현금을 품고 다닙니다. 다음 짠! 정말 귀엽죠? 제가 알레르기가 있는데 먼지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좀 꽃가루가 많거나 아니면은 좀 미세먼지 많은 날 눈이 붓고 콧물이 나와가지고 야외 촬영을 하면 좀 비염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상비약이 들어있어요. 알레르기약과 진통제. 그리고 저의 이거 좀 부끄럽긴 한데 칫솔 케이스. 이거는 현장 다닐 때도 그렇고 어디 여행을 갈 때도 그렇고 꼭 들고 다니는 저의 파우치인데 저의 멋진 칫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짜란! 짱 크죠? 다들 제가 이 칫솔 꺼내면 다들 놀라시는데 이게 한번 이걸 사용하신 분들은 작은 칫솔로 양치를 절대 못하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아주 시원하고 거품도 잘 나고 뭔가 더 깨끗하게 되는 느낌? 그리고 이런 거 다 보여줘도 돼요. 혀 클리너. 제가 조금 향과 청결 이런 거에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꼭 들고 다닙니다. 다음 이거는 너무 귀여운데 저의 쿠션이 제가 모델로 있는 지베르니 쿠션인데 이런 작은 가방에는 미니 사이즈를 들고 다니기가 좋더라고요. 정말 귀엽죠? 이 쿠션은 꼭 들고 다니고 뭔가 다 오밀조밀하 네요. 그리고 저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의 파우치입니다. 이 파우치가 없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촬영 다닐 때도 뭐 친구들이랑 약속 있을 때도 이 파우치는 꼭 들고 다니는데 먼저 큐티클 오일입니다. 몸이 건조해가지고 손 거스러미들이 많이 생기는데 꼭 그래서 손 바스타이트 딸 때는 이렇게 한 번씩 바르고 손을 찍는데 확실히 좀 덜 건조해져가지고 이건 꼭 들고 다니고 다음 구강청결제. 어떤 용도로 쓰냐면 제가 좀 밤에 촬영할 때 잠이 오거나 좀 졸릴 때 매워가지고 이거 한번 뿌리면 좀 잠이 깨더라고요. 제가 매운 걸 또 못 참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덴티스트 이거는 잠 깨는 용으로 들고 다닙니다. 다음 손소독제인데요. 템버린 찍때 좀 촉촉하다고 해가지고 손소독제를
이걸 샀습니다. 그리고 꼭 들고 다니는 핸드크림. 이것도 굉장히 조그맣고 귀엽죠? 록시땅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록시땅 핸드크림이 제일 촉촉하고 좋은 것 같아요. 짠! 프로폴리스 스프레이인데요. 같이 여신강림 촬영했던 가영 언니, 문가영 씨가 추천해줬는데 확실히 쓰니까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 제일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데 이건 제 향수를 담아놓은 공병이에요. 근데 제가 좀 제 향에 스스로 빠지는 타입이어서 제 냄새가 꼭 나야 되고 향이 날아가면 또 리필 해줘야 되고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꼭 들고 다니는데 이 안에는 지금 딥디크 필로시코스 향이 들어있거든요. 저는 좀 꽃향보다는 풀향을 좋아하고 과일향보다는 좀 나무냄새 이런 향을 좋아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뿌리는 향입니다. 이거는 멀버리 건데 여기서 선물로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딱 요즘 들고 다니기도 좋고 사이즈가 딱 좋아가지고 요즘 많이 들고 다니는 가방인데 귀엽죠? 저의 이런 조그만 가방에 꽤나 많은 물건들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재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에스타일 구독자 여러분, 난생 처음 저의 가방과 가방의 내부를 소개했는데 어떻게 재밌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쁘게 봐주시고 제가 함께한 에스타일 유어로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Oh, no.